이제 최근 들어서 난리가 난 이야기. 7월 8일 세 번째 주제는 부실입니다. 부실이 어떤가 한번 지금 살펴보면서 기회와 위험 요소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대부업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대부업체 5월 연체율이 11.5%까지 달랐어요. 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 연체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후순위죠. 당연히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9%, 10%, 11% 계속 왔다가 지금은 13%까지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그래도 얘네들이 그나마 담보가 있는 걸 하려고 되게 노력은 했는데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안 캐시는요, 1위 사업자인데 대부업을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저축은행으로 갔어요. OK 저축은행으로. 우리나라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대부업을 안 하기를 잘한 거죠. 왜냐 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02년에는 66%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내려왔어요. 49%, 34%, 지금은 20%. 이게 평상시에 20%면 그나마 돈을 벌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달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조달금리가 높으니까 조달은 높아졌고 연체는 늘어나니까 대부는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더 내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내리면 대부업은 정상적인 대부업은 없어지고 불법적인 대부업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대부업은 그렇고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증권사가 16%예요. 그래서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데 16%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또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뱅크런이 이어졌던 새마을금고는 대출 잔액이 지금 보면 56조인데요. 과거에 이들이 27조였으니까 두 배 이상 급증한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올라가면서 그냥 PF를 준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전액 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금자 보호를 따르게 했기 때문에 전액 해주겠다. 물론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는 돈 안에서겠죠. 문제는 출자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금, 뭐 예적금이죠. 맡기는 거. 두 번째는 출자. 이거 주주예요, 주주. 이거는 올해 뭐 말까지 뭐 출자를 안 하겠다. 뭐 하면 내년 3월 말 주총 끝나고 출자금을 돌려주잖아요. 요 사람들은 보호가 안 돼요. 그럼 요 사람들이 이탈을 하면 자본금이 줄어들잖아요. 요 사람들이 이탈까지 결국 안 해야지 새마을금고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출자자들은 보호가 안 되니까 몇 개가 망할 것 같으면 출자자들이 돈을 달라고 할 거고 자본금이 줄 거고 자본금이 줄면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순살자이 너무 정말 장명 잘 지었죠. 그러니까 철근을 덜러서 순살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들이 지금 정말 몇천억 여기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만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 여기다 부어야 될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인데 10년 전에 GS건설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주기설도 아니고 10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 GS건설이 2013년 초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업황이 좋을 것처럼 얘기하고 나서 채권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CP도 찍고 채권도 발행하고 이때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이거 다 찍고 나서 뭐 했죠? 해외 부실 발표하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계속 발표해요. GS건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부실됐으니까 먼저 돈을 좋은 조건에 시장에서 조달하고 부실을 터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실이 됐다라는 걸 미리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주기설처럼 어쨌든 여담이지만 GS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연체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증권사잖아요. 증권사가 3%였는데 3년 만에 15%, 5배 늘었고요. 저축은행은 뭐두배 조금 안 되게 늘었고, 여신전문은 또 많이 늘었고, 이렇게 늘었죠. 은행은 아주 까딱 없습니다. 보험도 아주 뭐 조금 늘었지만 퍼센테이지가 워낙 작아서 의미가 없고요. 결국 지금은 증권,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요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축은행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PF 대출 잔액은 10조입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가 지금 신용등급이 확 내려왔죠. 웰컴 바로 OK 저축은행. 아까 봤던 OK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월단인데요. 작년 말에 여기 있던 게 지금 여기로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특정 지역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잘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정부가 막을 거라고 믿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PF 부실이 되면 건설이 위축이 되고, 건설이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15%를 감당해주고 있는 건설이 위험해지니까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이 부실의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상승이에요. 네, 금리 상승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은행권에 관련된 뭔가가 나왔죠. 그래서 대구은행이 지금 시중은행으로 바뀌고 은행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게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은행은 대기업 지분이 높아요. 지방은행은 15% 이하까지 되니까 BNK는 롯데, 그리고 JB 전북은 삼양. 거기 지분들이 높아서 시중은행으로 못올 거고 대구은행만 시중은행으로 올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은행들 계속 이렇게 규제를 좀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인터넷은행도 확대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건만 맞으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런 대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알을 만드는 거겠죠. 결국 이런 것들은 금리가 높아서니까 일단은 금리를 좀 잡기 위해서 물가를 좀 잡자는 거죠. 라면 과자, 통조림. 거기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하나 하락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 인하까지 해서 물가 잡는데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교육도 좀 손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메가스터디가 금액을 낮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물가를 낮추고 그걸 통해서 뭔가 버퍼링을 좀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면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봐서는 생각보다 좀 위험하구나. 그런데 대책들을 해서 잘 넘어갈 수도 있겠다.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장기화되면서 각 산업 주체들의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투자자로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